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이네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울지 몰랐어요. 그렇게 규칙적인 애가 아니라서 막 압박이 오는데 오기 전 5분까지도 막뭘 계속 고치게 돼요. 좀더 넣고 싶고 좀 말이 틀린 것 같아서 바꾸고 싶고 막 이래도 완성이 안 돼서 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끝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 48 종류의 이 나이대,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자신이 갖고 있는 생년월일로 어떤 해석을 할수 있을까? 첫 번째, 솔카드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카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전 카드에 드러나는 상징성, 이런 걸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걸 문카드를 일단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에이지라고 그래서 48종류의 사람의 타고난 정신 연령을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오늘인데, 이 48종류는 이 별자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솔카드의 이 선카드와 이제 문카드, 그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걸로 나중에 알았어요. 나 그게 왜 궁금할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그거보다는 타로에 더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타로엔 관심이 없더라고요. 대신 타로의 상징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 선카드와 문카드를 이해한 거기 때문에 타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하나하나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1차적으로 오늘 이제 개근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메일로 본인들 걸 보내주시면 본인의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해석을 이제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이라는 거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성격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근데 집에서 나 혼자 집구석에 있을 때는 성격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고양이 6마리와 있지만 얘네들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진정한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양이들만이 제 성격을 알겠죠. 진정한 내 본의의 모습,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뭐,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달라요. 이 성격, 내가 타고난 본래의 기질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어떠한 시기마다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변했어라고 말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신 연령은 고착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신의 타고난 정신 연령은 또 다른 기질인데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뭘로 맺냐면 성격으로 맺지 않아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용해서 좋아해요. 아, 저는 턱 까놓고 말해서 압니다.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빨이 돼서지 이뻐서가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섹시해서라고 보지 않아요. 고마워요. 네, 이 맛에 이 말을 꼭 해요. 이거 추임새 안 넣어주면 멸트 더 망이죠.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나라는 애를 명동 한 골에 던져놨을 때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미 말빨로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신 분들은 다른 것도 이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왠지 가슴도 더커 보이고, 키가 또 작은 것도 좀 더, 생각보다 이렇게 안 작으시네요. 나 153이거든요. 근데 커 보여요. 좋아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이 나이, 에이지에서 많이 반영이 돼요. 그게 문카드가 갖고 있는 게내 기본적인 어떤 성향, 기질이라고 보신다면 이 솔카드와 똑같은 썬카드는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 때
드러나는 내 기질들이거든요. 그런데 에이지마다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이 48에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유년기 때 만나는 친구들, 어린아이들, 우리가 유치원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은 이 친구들하고 나의 역할은 없어요. 오로지 이기심에 차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나의 역할이라는 거가 생성이 될 때 우린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역할을 할 때 드러나는 제 성격과 제가 혼자서 있는 성격은 아주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국민TV에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야옹스럽게라고 복귀했어요. 예. 거기서 보여주는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지고 뭐 다중인격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모두 다중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지면 그 성격의 패턴을 이해하고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역할이 명확하다는 건 직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시던 이건 역할이 아니에요. 직업은 그냥 분야에 내가 속해 있는 것뿐이고 본인이 어디에서 일하시던 자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상담 오신 분들이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면 꼭 직업을 얘기해요. 저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일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언가요? 그러면 예, 디자이너요. 아, 디자이너 말고 디자이너로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럼 디자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디자인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물감을 묻히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붓을 꽂고 막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하고 컴퓨터로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런 일을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시다발이를 하죠. 유명한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상당히 부속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도 본인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조금 떨어져서 자기가 그런데 이 역할이 나오려면 어느 분야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은 일을 해봐야 알아요. 1년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로 어디에도 적응 못하는 역할이 있으신 거죠. 치고 빠지는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직이 계속되면 좋은 거예요. 이직이 많아서 커리어가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기어들어가세요, 직장은? 글쎄요. 그게 그 사람의 경력이고 커리어고 전문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직을 너무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어딜 잘 들어가면 훌륭한 거예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바꾸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역할이에요. 무언가 역할이 적성과 적절하게 맞았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직을 하는데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즉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지만 나는 진짜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이 타고난 이 솔카드에 의해서 많은 부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이 솔카드와 이 문카드의 이 조합은 뭐냐면 나의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저는 너무 특별한 예고 직업 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1번 회사원. 다 오리무중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회사원이라고 그러면 신입사원 때는 모릅니다. 3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평생 신입사원 노릇만 하시는 분과 그리고 중간관리자가 되시는 분과 오너가 되실 분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 신입사원이 되시는 분은 일명 알바족이에요. 이거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오래 있는 것보다 계속 그 성장하거나 관리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프라이빗한 생활에 더 주력하고 그 책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주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바족 분들은 좀 무책임하다가 아니고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일하고 내 인생을 즐기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직이나 이런 거 성장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관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압감이나 힘든 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바족들이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알바 중에서도 어떤 마스터 알바. 그래서 전에 제가 티자에서 일했을 때 승진이 되게 안 되는 분이 있었는데 외향이나 뭐 이런 거 봐서는 조직에서 좋아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매뉴얼은 정말 빠삭하게 외우고
거의 인스펙터로서는 전문가 수준이에요. 쫓아다니면서 하도 그 간섭을 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이런 모든 매뉴얼을 완벽하게 알지만 뭐 약간 말투도 좀 여성스럽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기강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살아있는 매뉴얼이고 살아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습득한 분인데 단지 뭐 외향이라든지 어떤 성격적 그리고 윗사람들이 보였을 때 그런 감이 아니라고 해서 승진이 누락되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사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서빙을 너무 잘하고 뭐 여기저기 손님들한테 각광을 받는데 승진을 했는데 휘둘려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관리자급이 못 됐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바텐더였는데 뭐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그런데 뜨겁하니 서울 와서 부점장을 시켰어요. 이거 병 돌리던 앤데. 그래서 도무지 막 이거 인벤토리 못하고 계산 못 맞추고 술이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게 돌렸던 사람인데 한 방울 한 방울을 재고 있어야 되니 할 일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회사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승진이 아니냐 관리자 모드로 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제갈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사람이 바텐더였어요. 나가서 바 플레어? 그런 바 전문 술집이 한창 90년대 유행했을 때 있죠. 대박이 난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오너급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시기적절하게 박차고 나와서 자기 걸 차린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마스터분들은 오히려 이 알바족들은 마스터의 역할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간관리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디 조직에 들어가거든 좀 약간 자기 상사나 이런 분한테 신임을 곧장 얻습니다. 그래서 충직하게 일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관리자급으로 높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관리자급에 분명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롤이 달라요. 신입사원 때랑 직원일 때랑 대리랑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위도 잘 챙기고 아래도 잘 챙기는 중간관리자가 완전 위가 되시면 의전 시다버림만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절대신만 믿게 되고 그래서 가신이 될 확률이 높은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아주 크거든요. 여기에서 타고난 중간관리자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전 분야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넘어 다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든 중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관리자분들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불을 잘 꺼요. 그러니까 무슨 홍반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위아래로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 전문성은 없어요, 솔직히.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는 분들은 외식업에도 갔다가 뭐 병원에도 갔다가 뭐 어디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중간 허리. 그래서 오히려 좀 중소기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인력이 너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장님들이나 오너들이 뭘 착각하시냐면요. 경력자를 뽑으세요. 이 분야의 경력자를. 이 분야의 경력자들은 월급 많이 줘야 갑니다. 아니면 레임레벨이 있거나 스펙이 도움되는 데를 가겠죠. 오히려 중간관리자를 제대로 뽑으신다면 작은 소규모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너가 대부분 상당히 자기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일 확률이 높아요. 다른 데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차리신 건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나의 전문성 정도를 가진 사람을 뽑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도 독립하려고. 그럼 반드시 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열심히 키워요. 아무 여기에 욕심 없는 분. 아무 상관없는 분을 중간관리자로 데려다 놓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 오너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게 추구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로서 이 오너의 의도를 알고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뽑으신다면 오히려 적재적소에 맞는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 계통, 뭐 엔지니어 계통 이런 거에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중간관리자는 사람만 알면 돼요. 눈치만 빠르면 돼요. 여기 문제가 있네. 달려가고. 그리고 야근과 뭐를 밥 먹듯이 하는 거가 안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시나 일복이 전 너무 많아요. 전문성이 없어요.
대학원을 가야 되나요? 전 뭔가 더 전문적인 걸 가야 되나요? 전 이것저것 너무 해요. 행복하신 거예요. 자기의 이력을 쓰실 때 중간관리자로 써서 부각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커리어라는 건 한 직장에서 오래 있던지 아니면 전문성을 쌓는 것만이 커리어가 아니고 내가 늘 했었던 그 직거리가 커리어가 될 때 이력서도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전 이 회사에 다니고 이 회사에 다니고 이 회사에 다녔습니다가 아니고 이 회사에서 했었던 일이 이런 중간관리자고 여기에 전문성에 내가 공부를 배워서 이 B라는 회사에 가서 또다시 중간관리자라면서 또 A와 B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C까지 가서 이 정도의 능력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중간관리자로서 HR과 뭐와 뭐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력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죠? 그럼 아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밖에만 보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구분 짓는데 제가 아홉 가지로 솔카드를 정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문카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같은 중간관리자든 같은 오너건 아니면 같은 이 마스터족이건 성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중간관리자라도 좀 외향적 성향을 갖는 분이 있고 내향적인 분이 있을 거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분이 있으실 거고 아주 매뉴얼적인 분이 있으실 거고 이 중간관리자로서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모양을 드러내는 게 바로 문카드입니다. 그건 내가 집에서 뭔가 열중하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이고 직장이고 눈치를 되게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뭔가 집중됐을 때 보면은 홀연히 나의 모습이 돼요. 그걸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삽질하는 문카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내 모습대로 하고 있으면 일단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할 만해요. 일단 사는 거, 일하는 거, 먹고 사는 건 졸라 힘들어요. 그래서 나답게 하면서 그래도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 게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문카드의 가장 핵심은 그냥 나를 내까려 놓고 내가 뭔가 집중하고 뭘 할 때 결정을 할 때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성향, 기질, 테이스트 그리고 자신만이 아무리 남들이 야 대각선으로 가는 게 빨러 그래도 기역 리은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비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뭐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면 글로 가세요. 왜냐면 계속 가야 되니까. 자 돈을 누구나 추구하고 싶은데 이 물건 이렇게 좀 사주세요. 나 부끄러우면 포기하세요. 이거를 뭐 극복하려고 뭐 전철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나는 뭐 극복했어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나머지는 다 개쪽팔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자 전에도 얘기 드렸나요?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사람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못 물어보고 미친 듯이 돌다가 포기하는 인간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거예요. 길을 묻기가 싫어서 정말 구석구석까지 막 나침반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막 길 가다 보면 막 이러는 사람들 있는데 아 물어보지 여기 김밥 지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간판을 보고는 왜 그 짓을 하고 있을까요? 물어보는 게 싫어서예요. 그냥 인간들하고 말 섞기가 싫어. 내가 물어보는 것도 짜증나고 알켜주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나만 믿는다요. 이런 분들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걸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카드예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극복해서 사는 거 절대 없어요. 뒤져요. 빨리 뒤져요. 극복하시면. 자꾸 자신의 속성을 극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왜 그런 긍정적인 인간상 있죠? 새마을 인간상? 활짝 웃고 있고 막 이렇게 근육질에 뭐 빛나는 내일 씨발 막 이러면서 있는 강한 긍정성 그거 안 되면 뒤져요.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해서 자기 기부해서 존나 읽어도 정리만 해요 또. 꼬박꼬박. 그러면서 위안을 얻지만 다시 그 다음 날이면 똑같이 옆집 개는 짓고 내 인생은 똑같아요.
결국엔 스스로를 다른 모습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카드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울이라면 이 모습으로 아 내가 키가 작은데 키 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안 해야겠구나라고 깨닫는 거. 그래서 문카드를 보고 있으면 좀 우울할 때가 있어요. 아이씨 꼬라지네 뭐 이러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역할에 훨씬 더 나답게 충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리더십인데 이게 리더십인지 리더십인지 각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은 그 전쟁의 영웅들이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막 뭐 집안이 좋고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다 인간이 이끄나 뭐 아무튼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이끄는 거에 주력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찾는 게 바로 솔카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이지는 어디에 필요하냐면요. 생각하는 이 발달 단계예요. 유아적이든 늙은이든 다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문카드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시한 수비학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문카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어디쯤 어디에 어떻게 어스름하게 있는지를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문카드의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 뭐 문카드의 뭐 여사제면 이런 성격입니다. 뭐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편해요. 그리고 댓글에 욕 좀 먹으면 돼요. 그런데 계속 어려운 방법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던지면 스스로들 자기 건 궁금하잖아요. 옆 사람 것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48가지의 에이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본인의 솔카드, 문카드, 그리고 나의 어린 그 뭐지 나의 에이지 나이를 세 개를 조합해서 놓으시면 대략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사제 솔카드고 문카드는 행맨이에요. 여사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어떤 애가 매달려 있냐면 제가 이제 6월 6일이니까 어린이에요. 어린이도 어린이 중에서도 조금 고학년이에요. 청소년 중2에서 중2병으로 가는 표현의 시기.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요. 많이 맞았죠. 어렸을 때. 요 나이 때 말 많으면 되게 재수없겠죠. 중2 이제 겨울방학쯤 된 애가 제일 잘난 척하고 막 떠들어. 선배도 우습게 알고 이제 중3이니까. 그래서 아직 졸업은 안 했는데 난 겨울방학인데 아직은. 그 중1은 한참 애 같고 이때부터 부모한테도 들이댑니다. 말도 막 떠박하고 꼭 맞아요. 이런 시기에 있는 애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여사제야. 그럼 느낌이 어떤가요? 중학생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여사제인데 되게 지랄하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 못 말렸어요. 너무 분노가 심했고 내가 매달려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근데 여사제라 힘도 없어. 축 늘어져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다르다. 특이하다. 너무 눈에 띈다. 뭐 모난정이 돌 맞는다. 아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아무튼 그렇게 뭐가 삐죽 튀어나온 존재였었는데 이제 마흔 중반이 되니까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제 동글동글해진 것 뿐이죠. 이제 매달리다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언제쯤 인생이 풀리나를 열심히 고민했는데 항상 40 중반이에요. 20대부터 너무 힘든 거 20년 어떻게 참아. 근데 이 순간이 되니까 알았어요. 나아진 건 없어요. 마음은 아직도 펄쩍펄쩍 뛰고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음기가 입으로 터지죠. 막 가만히 이렇게 이쁜 얼굴에서 욕이 막 나와요. 물론 욕톤은 귀여워요. 제가 생각해도 참 욕톤이 귀여워요. 근데 어쨌건 그냥 힘이 빠져서 좋아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 노화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갱년기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사람들이 다 성격이 좋아졌대요.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제 문카드는 그리고 제 에이지는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남들이 아줌마라 그러면 의아해요. 내가 아닌가? 막. 난 아니겠지. 난 중학교의 마인드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 나이에 맞게 보내려고 했더니 속이 터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중학생처럼. 단지 내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이 나이에도 젊어 보인다. 뭐 나이가 아니고 철이 안 들었다도 되지만 이 역할에서 좀 더 적극성을 보이고 좀 더 중학생처럼 부딪히고 뭔가 반항적 기질이 요즘은 뭔가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고 하지만 되게 속물이거든요. 중이니까 뭐 알겠어요. 소심하지. 그럴 때는 되게 연약한 척하고 어쨌건 이 에이지와 문카드, 솔카드로 입체화해서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대략 본인의 모습이 묘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시대정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릴 건데 평생에 한 번 하는 스프레드가 있어요. 스프레드가 뭔지 아시나요? 아 모르시죠? 전문 용어는 아닌데 타로 카드로 보는 이 나열법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저는 상담할 때 타로를 거의 꺼내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해요. 뭐 무슨 타입이다 무슨 타입이다 설명하도 귀찮고 그냥 말로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꼭 타로를 뽑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다 라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카드 배열법을 쓰는데 종이를 그 카드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걸 스프레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천막 이런 데 가서 타로 보실 때 연애점 볼 때 뭐 몇 장을 뭐 까보세요 뭐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리딩을 해주시죠. 이걸 전체적으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제가 쓰는 스프레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거꾸로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에이지는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지만 48개고 사실 이 자료는 그냥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하려고요. 혹시 시간이 모질라서 황혼의 3까지 우리는 다 지났어요. 예. 스프레부터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시간이 좀 늘어지면 중요한 걸 못할 것 같아서요. 스프레드의 두 종류에서 처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일단 첫 번째 한 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세요.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뭐냐면 네 개의 카드를 뽑습니다. 78장을 잘 섞으세요. 원하시는 만큼 뭐 한 번 섞고 싶으시면 한 번 뭐 자기 꼭 그런 분 있어요. 나이만큼 섞는 분이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매년 하면 되겠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네 개의 카드를 뽑는데 모두 78장을 반대로 엎어놓으시고 반드시 왼손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왜? 있어 보이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왼손이 신성하다 뭐 똥을 안 닦는다 뭐 이러는데 뭔가 이 왼손에 대한 신성함 이런 여러 가지는 아무렇게나 뽑아요. 그런데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때 꼭 왼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막 긴장해요. 어머 어떻게 다시 뽑을까 막 이래요. 낙장불입 다시 이제 왼손으로 하시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있어 보여서요. 그래도 왼손으로 하자고요. 왼손으로 네 장을 신중하게 뽑습니다. 첫 번째 뽑은 걸 저쪽 바디에 놓으시고 두 번째는 헛, 세 번째는 스피릿, 그리고 마지막은 소울이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인간은 마차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마차에 마차가 해당되는 게 바디입니다. 그리고 말에 해당되는 거 말이 이모션 감정이라고 했죠. 욕망이에요. 그게 허츠예요. 그리고 마부가 스피릿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손님이 소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평생에 일단 한 번 처음 뽑은 거는 간직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서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추이를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뽑은 게 본인이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뽑을 때 나는 어떠한 정체성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까?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편안하게 뽑으시고 이 카드를 뽑으실 때는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고 나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게 제가 기억하는 최초에 제가 뽑은 첫 번째 바디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현실적인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대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되게 독립적으로 혼자 모든 걸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이 팔자 몸을 타고 태어났다. 자, 그러면 내가 일단 뭐 몇 개를 할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다면 여러 가지 잔재주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체력적인 것도 나쁘진 않겠다. 독립적으로 혼자서 해낼 수밖에 없겠구나. 내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 바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는 건강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건강 상 뭐 디테일하게는 건강 상태의 원지가 나오면 뭐 근육계통이 뭐 안 좋다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컵이 나온다면 내분비계통, 이 선 호르몬 계통이 안 좋다 좋다, 뭐 그리고 수어드면은 신경계통, 그리고 혈관계통, 그리고 이제 펜타클이면 이제 오장육부에 어디 하나가 대단히 안 좋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그런데 이제 건강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자주 뽑을 때 이 네 가지는 최초의 내 시대정신을 뽑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요즘 네 상태를 봐줄게 하고 뽑으면 이건 건강이라고 해석도 되고요. 두 번째는 감정상태, 세 번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의지, 방향, 그리고 정말 사실 내가 가야 될 방향,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보기도 해요. 근데 이 최초를 뽑는 이거는 그냥 나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헐치 뭐냐면 감정, 이모션이라고 하지 않고 이 허트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극복해야 되는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모습이 내가 이 겉으로 보는 사주팔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봐도 뭐 그렇게 산뜻하진 않죠.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데 두 번째 가면은 결국 제 역할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게 역할이거든요. 사람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아래 후배를 이렇게 꽃에 모두 주감서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 서포터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제가 늘 주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가 길바닥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아유 어떡하냐 불쌍하다라고 지나갈 수도 있고, 못 지나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구조할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왜 지가 구조하지.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못 보고 지나친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할이에요. 사람이 못됐고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못 지나가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이미 전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있겠죠. 이분이 와서 해결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나서서 찾아다니진 않지만 보면 좀 못 지나치는 성향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지랖 넘게 나도 힘든데 너를 도와주다가 되게 이 뽕빨이 난 경험이 많죠. 근데 왜 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할까? 그게 저예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뭘 남기고 자시고 할 인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건도 아니에요. 못됐어요. 마음도 차갑고 못됐는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나는 착한 인간일까 나쁜 인간일까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헷갈릴 문제가 없고 그냥 이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원래부터 상담을 했다기보다 그냥 남이 누가 얘기를 하면 거절을 못해서 주구장창 들어주다 보니까 아이씨 이럴 바에 돈이나 받아야겠지가 된 거죠. 그럴 바에 뭐라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자는 못 외우겠고 그래서 그냥 타로를 한 것 뿐이에요. 그림이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누군가의 서비스를 하고 서포트를 하는 역할에 해당되는 건 이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카드가 바로 내 역할이 흐르는 방향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피릿이에요. 마부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이 마부가 내 마음이 가는 거를 이해해주고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은 큰 칼 두 개를 들고 초승달이 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즉 제가 하는 일에 있어 서비스업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준 게 스피릿이었어요. 저는 너 이래 저래
그리고 내가 뭐 의사가 돼서 환자를 확 고쳐주고 이 방식으로 고쳐주시고 뭐 아니면 이렇게 그런 단적으로 하는 서포터는 못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모든 걸 열어놓고 기다리고 참는 이 스피릿을 가졌기 때문에 제 상담에 있어서 초반에 제가 실패했었던 이유가 이 스피릿을 무시했었던 거죠. 저도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차후에 알게 됐어요. 제 상담 방법도 여러분들이 70명이 모두 상담가가 돼도 이 스피릿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죽는에 끝까지 데리고 가서 살려놓는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열심히 그 마음과 모든 걸 공감해서 들어주는 상담가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조적인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르치는 분도 있을 거고 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내는 게 스피릿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습니다. 선택은 for you, 뭐, by you, 뭐, of you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되게 무책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점쟁이로 떼돈을 못 번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거 방향 하나만 그 퀸 오브 스워드 정도 있죠. 칼 빡 든 그 아줌마. 이 정도만 됐으면 전 굿했어요. 확신 있죠.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뒤질이라. 뭐 이러면 뭘 그런 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니 중에. 어머니 중에는 막 혼내고 가신 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티미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하냐고. 죄송해요. 막 이러고 말았는데 좋은 데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혼났어요. 뭐 신기나 있어. 뭐 동자신 막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 내가 이쪽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상담이 용하다. 뭐 완전히 이 신기묘측 뭐 백발백중 이 방향으로 열심히 가다가 아우 힘이 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면 돈은 확실히 법니다. 확률성이 있으면 그리고 그 확률로 이제 부적을 팔던 뭘 팔던 나의 어떤 뭔가 이 디자인적인 재능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난 전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부적을 써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쪽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이 스피릿이 뭐냐면 초승띠라는 거는 길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와서 때려치고 상담 빡 하고 빌딩 올리고 막 점술 왕국을 차리는 게 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 바다 뒤편으로 그냥 칼 꽂고 초승달 이제 오면 내년도 올 거고 내후년도 올 거고 그냥 길게 보는 상담 그리고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무언가 내 눈을 가렸다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내 사심이나 이런 걸 많이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걸 나중에 그 되게 사심 만땅이었다가 망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 그 서포트하는 힘 바로 이 허트에 들어가는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준 게 스피릿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부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막 가면 말이 뒤져요. 제가 남을 돕고 싶은 게 돕는 카드들에 해당되는 게 그 식스 펜타클도 이제 멋진 영주가 그지들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었죠. 저도 그런 거 되게 갖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여자였기 때문에 제가 외식 사업에서 그렇게 서빙을 잘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면서 서빙하냐 씨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 정말 평생 서빙만 하고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손님이 어떤 메뉴를 좋아할지 뭐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입맛을 다셔가며 메뉴를 설명해가며 그분이 만족하면 뭐 한 입만 저도 주세요. 정말 이 마스터로게 거듭나고 싶었던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서비스해야 되는 방향을 정해준 게 스피릿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바로 시대정신 마지막에 온 손님 때문이세요. 이런 차가 있어요. 집차가 있고 뭐 스포츠카가 있고 제가 요즘 차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는 주제에 막 휠만 봐도 휠이 저게 멋있는데 이건 별론데 막 헤드라이트 보고 막 이런 열심히 보고 있어요. 막 그런데 이 차라고 했을 때 이런 바디와 헛과 스피릿을 가진 차라면 한번 상상을 해본다라는 거죠. 어떤 상상이냐? 뭔가 이것저것 유능하긴 할 수 있는지만 아주 좋은 차는 아니에요. 일단 이 바디를 보시면 이렇게 멋있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애지간하면은 이제 트럭이 와서 부딪혔는데 금도 안 갔었어요. 그 되게 놀랬어요 의사들이. 아 의사가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막 그때 이쪽 다리도 그러네요. 원래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부은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허벅지를 보더니 다리가 그러시군요. 이뼈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친 트럭 아저씨가 비웃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마음의 위로금만 주시더라고요.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 의사는. 어쨌건 그런 바디를 가졌는데 뭔가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 차는 용도가 있겠죠. 확실히. 그냥 멋지게 간지를 흘리며 청담동을 끌고 다니는 그런 유한 마담의 차는 절대 아닌 게 분명해요. 트럭까지는 아니지만 뭐 카렌스 되려나 뭔가 용도를 갖고 있는 차예요. 근데 그 용도가 완전히 정해지도 않고 이 스피릿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차인지 뭔지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용도가 아니었어요. 뭐 이 방향 가고 저 방향 가는 게 아니고 이 차는 카풀 정도 되는 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면 지역 마을 버스 정도 계속 한 곳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오는 분 맞고 가는 분 가고 매일 오시는 분 안녕 뭐 이러고 그런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냥 띠띠빵빵 정도로 생각하니까 조금 울적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소울에서 나온 월드가 이 순환도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 노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월드가 바로 들어왔었다라는 건 이 마을버스 같다면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마을버스라면 어떤 손님이 탈까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늘 안정적으로 타시는 분들. 그래서 이 월드가 의미하는 게 뭐 대빵 좋은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영역을 넓힐 수는 있어요. 작은 데서 큰 지역으로 더 큰 지역으로 늘 넓힐 수는 있지만 항상 이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모시고 가야 되는 서큘레이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순환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안전하게 이 돌아오는 지점을 찾아드려야 되는 모셔다 드리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월드 즉 나의 안정적인 세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해석했을 때는 아 그냥 내가 집에서 일해야 됐다.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지.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해야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네를 많이 이렇게 좀 돌면서 그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물론 지금 연희동이라는 게 어떻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게 많이 퍼지긴 했지만 이제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연희동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첫 번째 뽑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건데 바로 시대정신이 마지막에 있는 월드라면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대 아니면 미래예요. 이 월드는 이 78장의 모든 카드가 나오시긴 했지만 숫자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 숫자가 바로 수비학에서 처음 얘기 드릴 때 발달 단계를 의미한 거거든요. 그 시대가. 초반이면 확실히 초반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중심으로 어디를 보냐면 6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신 카드를 뽑으시거나 하실 때는 대부분 현재의 시기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숫자 1에서 9로 보시면 되세요. 1에서 9를 보시면 되는데 초반에 있는 분과 9번, 1과 9 정도가 나오신 분들이 고대 아니면 미래시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시대별로 보시면 시대 정신에 있어서 이 1부터 9까지의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뭐 이 시대의 무슨 정신 이런 거보다 그냥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로 보시면 되세요. 과거의 분들은 좀 더 계몽주의적이세요. 그리고 뭔가 좀 역동적이시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되게 강하시고 현실적이세요. 현재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낙천적이고 우유부단하세요. 그래서 뭘 번역하거나 개혁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시대정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래에 계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시냐면 좀 상담가 기질이 많고요. 그리고 교사라든지 이 시대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새로운 길을 좀 열어보려고 하시는
좀 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척자분들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안에 좀 더 스펙트럼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건 본인들이 좀 만드셔야 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시대정신은. 왜냐하면 다양한 시대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대정신의 정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추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 추구하는 게 시간적인 방향으로 정확하게 달라요. 과거지향적인지 현재중심적인지 미래지향적인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과거지향적인 분들의 특징은 현재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많이 하세요. 무언가 비판적이세요. 바꿔야 된다.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변화중심이에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분들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라는 중심이고 현재에 있는 분은 이분들이 사실 좀 제일 어려운데 이 현재 중심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화시키자, 개몽시키자, 새로운 걸 찾자보다 현실의 문제들이나 사안들 그리고 현실 직관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현실 중심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 중심적인 분들보다는 오히려 과거나 미래일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현실 중심적인 분들은요. 여기 안 오시고 어디가 계시냐면요. 뭐 해닌 스님, 법륜 스님? 법정, 누구더라? 네, 법륜 스님? 아니면 더 유명하신 분? 이해 가시나요? 누군지? 당장의 문제들에 당장의 증명이 되신 분들한테 가서 답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은 좀 마니아 성향이세요. 상당히 과거지향적이실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그 개척자분들은 또 여기 안 오시고요. 혼자 뭐 어디 좀 많이 쏘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과거지향적이신 분들이 대부분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운명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챌린지적인 정신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탐닉도 되게 강하시고 현재에 강하신 분들은 자기 탐닉보다는 이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프레임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훨씬 더 높으세요. 여기 대략 오신 분들이 좀 주변의 눈치를 보지만 결국에 눈치를 못 보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좀 미친 애들은 좀 그 미래형들은 여기 없어요. 많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테드라든지 그런 큰 강연에만 열심히 쫓아다닌 분들이 주로 현재 중심적인 분들이죠. 자기 개발적인 분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싫고 좋고는 있어요. 그거는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티가 나죠. 제가 뭘 싫어하는지. 과거지향적이신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예. 미래 너무 초미래적인 분 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독선적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명박은 미래지향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4대강을 막 꿈꾸잖아요. 뭐 자기 때문에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대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해요.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드레인 효과라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요. 아예 확신을 나도 그 믿고 딸려 들어가면 행복하긴 한데 하면서 빨려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좆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막아야 돼요. 이런 인물이 계속 출연한다는 건 자신 개인이 미래를 못 열거든요. 근데 주변에 미래를 열겠다는 분이 자꾸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런 분들은 아는 척을 마셔야 돼요. 그냥 사라지게. 제가 그냥 싫어해요. 이거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그분들은 다 옳아요. 하지만 전 싫은 애들이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남의 걸 빌려서라도 그냥 어떤 날 한번 내가 뽑아봐야겠다. 아무렇게나 뽑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잘 셔플을 하신 후에 이 네 가지를 한번 조용히 해보고 사진을 찍어두시고 이 사진을 찍을 때 눈으로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눈으로 찍은 사진을 조용히 제 본인의 가슴에 포켓에 꽂아놓으시고 가끔가다 보시면 이미지가 훨씬 더 형성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제끼시고 이건 그냥 기억하시고 저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금 한 15년째 기억하는 카드거든요.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뽑습니다. 내 올해 처음 시작하는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매년 이걸 이렇게 모아서 쭉 보면 내가 모시는 손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지금 내 현 상태는 어떻구나를 그냥 보는 거죠. 자신의 나 요즘 왜 이러지? 이럴 때 뽑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데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뽑으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모든 고민하는 게 사실은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손님, 내 가려는 의지나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감정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뽑을 때도 이걸 뽑습니다. 그 주변에서 도저히 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 요즘 쟤 왜 저러지? 상태가 메롱이야 이럴 때 한번 뽑아봐라고 하면은 예, 카드를 피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들이 보시고 울어요. 상태가 메롱인 분들 한해서예요. 보면 자기들이 이미지를 보고 공감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뽑으실 때도 이 카드를 스프레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정체성의 혼란 이럴 때 최초의 이 네 가지를 뽑는데 아무한테나 해드리진 않아요. 진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오신 분들, 어머님, 아버님 손에 이끌려 오시거나 애인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 질문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궁금한 게 뭔가요? 그럼 그냥 뭐 전반적이라는 질문이 진짜 미치겠어요. 그건 나더러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전반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답답은 하고. 그럴 때 첫 문을 트는 질문을 내가 드리는 거죠. 지금 본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뽑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우연성에 의해서 이 펼쳐진 카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또는 본인의 현재 스태츄를 보실 때 가장 유용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카드인데 이게 식스 카드라는 게 릴레이션십 카드예요. 이거는 여섯 장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상담을 하시거나 본인들이 하실 때 이 네 장을 뽑았는데 뭔가 아이쿠나 그림이 별로 안 좋아. 막 엉망으로 나올 때 있어요. 막 칼에 찔리고 이 상황을 어떡하지? 얘랑 절교를 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야, 이건 끝이 아니야. 어드바이스 하면서 한 장을 마지막에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망한 거면 그냥 그 사람하고 당분간 보지 마시고요. 어드바이스까지 뽑으시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이러고 이걸 만 원에 파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저도 이걸 갖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마지막에 하나를 뽑기도 해요. 대부분 이제 해석 불가이거나 해석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글을 불행하게 만드는 카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신랄 같은 어드바이스가 있다. 그걸 꺼내시고 그것도 뭐 쓰리스워드 나오고 그러면 망했다. 받아들여라고 뭐 좋은 게 나오면 이걸로 극복이 될 수 있을다라고 끝까지 희망을 주시는 게 스스로에게든 타인에게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10분 정도 쉬시고 마지막 스프레드 얘기를 드릴게요.